아침에 이렇게 탁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몸 인증샷 같은 거 이렇게 찍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되게 영리하신 분들이죠. SNS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인증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복 유산소? 이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 외국 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보면은 뭐 12시간까지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12시간 굶으면 너무 힘들고 한 10시간 정도?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밤새도록 먹 섭취를 한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혈당 자체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빨리빨리 갖다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배고프잖아요. 몸에 있는 혈당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를 지방을 좀 더 빨리빨리 그 에너지로 갖다 쓰는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관건은 내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리셋이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두 가지로 나뉘겠죠. 몸 자체에서 영양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서 이해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보디빌더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내가 공복 유산소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다이어트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공복 유산소를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가 고프니까 생선 구워서 된장찌개 끓여서 아침을 거하게 드시죠. 바로 리셋이 되겠죠. 혈당 빡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 자체를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건 건강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좋은 결심일 수 있지만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서 내가 체지방을 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 자체를 갖다가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먹었다 하면은 바로 아마 나는 제가 40대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봐. 예전부터 생각을 해놨던 거였는데 엄마야 나를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를 왜 갑자기 울고 싶지